민정이 너 이 길로 다니지 말라 그랬지? 가로등도 껌뻑거리는데 빠른 길로 하두고 왜 또...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어. 아버지가... 형이 뭐? 소름 돋아. 15 16 17 18 지아야, 미안해. 바쁜데 내가 또. 아니야. 형 왜 뭐가 미안해?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. 오늘은 그냥 맡기고 간다고 그랬는데. 형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니까. 밤에 같이 일하는 형사님들하고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김치 있으면 좋잖아, 응?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.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. 괜찮아. 괜찮아. 밥 잘 챙겨 먹어. 형 가. 오늘은 27명이나 마주쳤는데 모자리 같은 새끼들. 이래서 강민정이를 찾겠어? 어떡하니 민정아. 아버지랑 영원히 살아야겠다. 누구지? 민정, 또 잡혀왔다며? 집이야? 속은 괜찮아? 오빠, 나 힘들어 죽게. 이제 들어가는 중. 내가 널 왜 데려다 주러 가? 얌전히 집에 들어가라. 속일 생각 말고 오빠 다 아는 수 있어. 알긴 어떻게 알아. 밤새고 온종일 한 지붕 아래 있고도 모자라? 시끄러워. 너 지금 어디야? 내가 집에 바로 들어가라 그랬지? 들어왔는데? 아버지 몰래 살금살금 들어오느라고 나 완전 개고생. 이 자식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. 열쇠도 없이 몰래 어떻게 들어가? 뭐 담 넘어 들어갔냐? 파출소에 흘리고 갔어, 임마. 아, 뭐 아버지 알면 안 되는데. 나중에 전화할게.
민지 오빠 여기서 뭐해? 민정이 너 데려다 주러 왔지. 뭐야 갑자기? 여기 다 아는 사람 있다 그랬지.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도 못해. 그렇겠지. 민정이 너 이 길로 다니지 말라 그랬지. 가로등도 껌뻑거리는데 빠른 길로 하두고 왜 또.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어. 아버지가. 형이 뭐? 소름 돋아. 응? 형이 뭐라고? 아버지 자면 들어갔다. 아 왜 때려? 아니에요? 피해자를 위해서 문 밖으로 잠시 내려가자. 내려가자.